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전번 시간 이어서 조명의 핵심적인 그 이론 중에 하나인 측광림과 측광량의 단위와 그리고 광원에서 이제 연속 방사에 의한 광원하고 방전 등에 의한 광원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조명 강의 때 말씀드리는데 이 단위를 모르고 그 연속 방사하고 방전 등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모르면은 이 조명을 뒤에 실질적인 그 어플리케이션 적용해서 예 여러분들의 그 경험이라든지 이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제가 많은 시간을 드린 것이 기체 방전 쪽에 여러분들과 타운젠드 방전하고 스티머 방전을 제가 그 설명을 했죠. 그 내용이 이 조명하고도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 조명이 다섯 여섯 편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앞에 기초 방전 쪽에 그 기체 방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그 차단기하고 그 앞에 부분에서 나올 때 기체 방전과 그 기체 방전의 기초를 이 설명을 할 때 그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뒤에서 이제 물속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기체 방전 쪽의 기초를 갖다가 다시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세요. 그 부분을 완전히 알지 못하고서는 여러분들이 조명을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명을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광으로 다 들어가면서 보게 되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이제 스펙트럼의 종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 종류 스펙트럼의 종류에서는 이제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컨티뉴스 스펙트럼이 있고 라인 스펙트럼이 있고 밴드 스펙트럼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그래서 컨티뉴스 스펙트럼은 우리가 이거를 연속 방사에 의한 스펙트럼 고체에서의 스펙트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고체에서만 나오는 스펙트럼입니다. 즉 고체에서만 나온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전선을 빨갛게 달구면은 전류를 많이 집어넣으면 빨갛게 달궈지죠. 쇳물을 녹일 때 거기에서 불꽃이 나오고 우리가 전기 용접을 할 때 이래서 불꽃이 나오는 부분이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이 고체에 의해서 고체의 온도에 따라서 나타나는 컨티뉴스 스펙트럼이다. 그래서 이것이 태양광의 방사와 상당히 흡사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태양이 발생하는 스펙트럼은 이 컨티뉴어스 스펙트럼을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폭의 그 스펙트럼의 폭만 다를 뿐이지 그 종류는 컨티뉴어스 스펙트럼이기 때문에 이 태양에서 발생되는 스펙트럼은 컨티뉴어스 스펙트럼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체에서 발생하는 이 스펙트럼이 우리 인간에게는 가장 편안함을 준다. 즉 백열등. 우리가 과거에 보시게 되면 그 에너지 절약을 하면 무조건 전등 한등 끄기 이랬잖아요. 전등 한등 끄기. 그러니까 백열등을 아주 우리가 취급을 어떻게 했냐면 백열등 그러면 아주 상당히 나쁜 등으로 생각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에너지를 많이 먹는 등. 그래서 형광등 한등 더 키기 뭐 백열등을 한등 더 끄기 뭐 이런 운동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원에서는 우리가 여러분들 어떻게 음식 먹으면 어떻게 해요? 뭐 3천원짜리 양 많은 거 주면 여러분들 많이 먹습니까? 그거보다는 만원짜리 2만원짜리라도 아주 맛있는 걸 먹죠. 그런데 못 살 때는 어떻게 되죠? 아주 못 사는 경우에는 만원짜리 2만원짜리 맛 조금이고 맛이 조그마한 것보다는 맛이 없더라도 양이 많은 걸 찾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못 살면은 형광등을 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삶의 질이 높아질수록 이 백열등의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사무실 용도의 아주 극한적인 용도 이외에는 형광등을 쓰질 않아요. 지금 우리는 말이에요. 아파트를 옆에서 보세요. 아파트 보면 전부 다 불빛이 거실에서 형광등이 다 쏟아져 나오고 그것도 신세계 형광등이 나오는데 이건 아주 잘못된 거죠. 이거 국민 건강에도 안 좋은 거예요. 심리적인 건강에도 안 좋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백혈등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식을 에너지를 많이 잡아먹는 광원. 그래가지고 상당히 인식을 나쁘게 가지고 있는데 백혈등만큼 우리 인간에게 편안함을 주는 등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과일 가게에서 과일을 잘 팔려면 뭐예요? 형광등 켜놓으면 아무리 좋은 과일을 갖다 놔도 과일 하나도 안 팔려요. 예? 힘으로 해가지고 때깔이 안 나오죠. 때깔이 빠딱빠딱하게 나오고 색깔이 나오려면은 그 위에다가 뭘 켜놔야 돼요? 빔라이트나 형광등을 켜야 된다. 아, 백열등을 켜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빔라이트는 백열등의 종류 하나죠. 할로겐 램프나. 이게 다 여기죠. 그러니까 백열등, 할로겐 램프, 빔라이트. 예? 그래서 고급 레스토랑이나 고급 호텔, 예? 고급 식당들은 전부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전부 다 샨데리아나 백열등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조명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유명한 백화점 가가지고 매장에 형광등이 켜져 있다면 그 백화점은 아웃입니다. 아웃.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는데 그 형광등, 그 매장에서 물건이 제대로 팔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간접 조명으로 쏘더라도 만약에 형광등을 간접 조명으로 다 놔가지고 쏘더라도 그것은 물건을 파는 데는 아주 도움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 백열등이 그만큼 왜 그러냐. 인간이 태양의 순응이되기 때문에 이 스펙트럼 하에서 가장 물건이 좋게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그 TV 스튜디오라든지 예? 무대 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무대 조명 뭐 무대 조명에 형광등 쓰는 거 있어요? 전부 다 투광등을 쓰든지 할로겐 램프를 쓰든지 백열등을 써가지고 이 하는 이유는 그 색깔이 제대로 나오기 위해서는 이 등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지금 이 강의 듣는 순간 여러분들의 방에 형광등, 거실에 있는 형광등을 다 띄세요. 띄시고 만약에 전력 요금 때문에 형광등을 켜야 된다 그러면은 전구세 형광등을 켜라. 네? 각 방에 전구세 형광등을 켜세요. 그러면 집안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엄청나게 돈을 많이 들인 고급 식당이라고 그래가지고 갔어요. 가서 초대를 받아가지고 저녁 때 식사를 하는데 돈을 엄청나게 들였으면서도 형광등, 거기에 그 전구식 형광등을 여기다 써놨는데 전구색을 쓰지 않고 흰색을 써가지고 완전히 매장 전체 분위기를, 그러니까 손님들이 오랫동안 앉아가지고 많이 먹게끔 하는 분위기가 아니고 빨리 먹고 나가라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놓은 그 매장을 봤어요. 그러니까 돈을 굉장히 많이 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가정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이행을 해야 됩니다. 백열등. 상당히 에너지에 대한 앱센스만 올린다면 상당히 우리 인간에게는 가장 편안함을 주고 친근함을 준다. 여러분들 교회라든지 사찰에 가면 뭘 켜놓습니까? 그 앞에 제단에다가 다 촛불 켜놓죠.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촛불이 뭐예요? 그 초는 뭐예요? 그 심지가 타면서 연속방사에 의한 거죠. 연속방사다 이게. 촛불은 연속방사입니다. 연속방사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가장 편안함을 줘. 그래서 앞 시간에 얘기했지만 뭐예요? 네? 색온도가 낮으면서 조도가 낮으면은 상당히 편안함을 주기 때문에 종교 집단의 그 재단에다는 촛불을 집중적으로 켜놓는 이유는 어둡게 하면서 촛불을 켜놓으면 그 재단에 있는 사람들, 신도로 하여금 가장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촛불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나 절에서도 마찬가지로 형광등을 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내에다 형광등 켜놓으면 그것도 아웃이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예? 마음을 가다듬고 차분하게 안정을 하고 편안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죠. 여기다 제가 시간을 많이 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백열등 그러면 우습게 하는데 이 백열등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그 공항에 내려가지고 짐을 찾으면서 완전히 나올 때까지 보고 그 다음에 독일의 그 각 호텔에서 묵으면서 보니까 독일은 말이에요. 호텔이든 공항이든 형광등이라는 거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는 뭐야? 처음부터 어떻게 돼요? 할로겐 램프로 국부 조명으로 해가지고 최소 조명으로도 해가지고 하고 아주 100%가 이 뭐 호텔이건 뭐자 그죠? 음식점이건 공항이건 거의 100%가 할로겐 램프를 써요.
옥내 조명해. 예?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뭐, 그 사람들이 뭐 에너지 세이브 되는 거 모르나요? 아, 형광등이 에너지 세이브 되는 거 모르나요? 그렇지만, 양보다는 질이다, 이거, 질. 예? 여러분들이 이 내용이 조명에서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린 거예요. 그 라인 스펙트럼의 대표적인 것이 원래는 저압 형광등입니다. 저압 형광등. 그리고 저압 나트륨등. 그래서 이거는 어디 등황색만 나오고 이거는 저압 형광등 옛날 것은 아주 흰색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차디차단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형광등은 아주 차디찬 느낌을 많이 주는 겁니다. 요새는 뭐 색온들 많이 계산해서 나오지만 그래서 라인으로다가 거의 만약에 380 나노메타에서 780 나노메타까지라면 거의 라인으로다가 나타나는 그런 색깔을 갖는 것이 이 저압 형광등이나 저압 나트륨등이에요. 그 밴드로 가는 것이 뭐냐면 이게 고압 수은등이나 HID 램프의 메탈 할라이드 여러 가지 등이 있죠. 그래서 저압 형광등을 조금 고압으로 한 것이 고압 수은등이죠. 그러면 이 라인에서 약간 밴드가 옆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펼쳐지죠, 이렇게. 네? 이렇게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밴드는 고압 수은등이나 HID예요. 그러니까 요새 가로등 보시면 고압 수은등이 언젠가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고압 수은등이 메탈 할라이드로 갔어요. 메탈 할라이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메탈 할라이드는 연색성을 개선시키는데 밤에 뭐 연색성 볼 일이 뭐가 있어요? 아니 밤에 뭐 교복이 울긋불긋 보이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밤에 차 색깔이 빨갛게 파랗게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요새는 이거 밤에 쓰는 거 별로 의미 없어요. 그래 공장 안에 같은 경우는 메탈 할라이드 좋아. 근데 가로등에서는 메탈 할라이드 별로예요. 예? 어떤 분들은 주장을 하는데, 뭐, 색깔이 아니, 밤에 색깔이 보이면 뭐예요? 예? 밤에는요, 조도가 낮기 때문에, 색온도가 낮아야 돼. 그래야 사람한테 편안. 그래서 외국 선진국에서는요, 거의다가, 밤의 조명은 전부 다 뭐예요? 고압, 나트륨등으로. 나트륨등이나, 저압, 나트륨등으로. 그러니까, 공항 주변에, 예? 이 담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압 나트륨 돼가지고 등원색이 나오더라도 색감이 안 좋더라도 상당히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따뜻한 감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자, 스펙트럼이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하실 때 이 내용을 점검을 하시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의 주 내용을 이제 스타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이 지금 이제 측권인과 단위와 방전 등의 광역 특성으로 가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는 지금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만 라인 스펙트럼과 밴드 스펙트럼이 바뀌었습니다만 원래 컨티뉴어스하고 라인 스펙트럼, 밴드 스펙트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봤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그림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많이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교재에다가 일체 내가 그 공백을 놔놓고 여기 안 쓴 거는 이 강의를 통해서 거기다가 그 여러분들 그 노트에다가 다 작성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거기다 기록을 해줄 수 있는데도 제가 기록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록을 안 한 부분을 잘 아시고 보자 이거죠. 그럼 태양으로부터 우리가 앞에서 배운 데 뭐였어요? 태양으로부터 오는 것은 X바, Y바, G바 해가지고 3차원으로 해석한 어떤 분광의 분포가 쏟아져 들어오는 거죠. 입체적으로. 그런데 우리 시감대에 맞는 부분은 Y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태양광으로부터 오는 부분 중에서 Y바의 밴드만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Y바에서 오는 이 방사 속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거 광선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광선이라고 하는 거는 빛광자이기 때문에 빛이라는 거는 우리가 느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느끼는 것을 광선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즉, 이거 가시광선이에요. 적외선 우리가 못 느끼거든요. 자외선 우리가 못 느끼거든. 그럼 이걸 광선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에? 자, 그러면 이 태양으로부터 Y바에 해당되는 방사선들이 쭉 들어온단 말이에요. 지구로. 그래서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는 뭐죠?
파장이 거의 어때요? 제로에 가까워. 제로에 가깝다는 얘기는 거의 직선이에요, 직선. 직선이라는 얘기는 에너지가 거의, 이건 무한대에 가까운 겁니다. 에너지가 무한대에 가깝고, 그 쭉 파장이 어떻게 돼요? 파장이 커지죠. 아주 무한대로 커져. 무한대로 커지면은 이때 에너지는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가깝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을 이걸 뭐라 그러냐. 이걸 방사속이라고 그래. 방사속. 이걸 와트라고 하는데, 이 와트는 전력 와트가 아니라 에너지 와트입니다. 에너지 와트. 이게 에너지 와트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380서부터 780나노메타까지가 이게 뭐예요? 이게 가시광선이 된 거예요. 그렇죠? 가시광선인데 지금 이 나노메타는 아직 그 가시광선에 우리가 광속으로다가 치워지지 않았죠. 그래서 가시광선 하면 이게 나노메타입니다. 근데 이거를 광속으로 바꾸면 광속으로 바꾸면 F가 되는 거죠. F. 이거 룸에 넣죠. 그래서 F는 어떻게 있죠? 우리가 K 값에 380서부터 780까지 P 람다에 V 람다에 뭐 Y 바에 D 람다. 그 앞 시간에 다 배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룸에는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네? 그러면 이런 면적에 이 광선이 이렇게 들어오면 광속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이게 가시광속이 들어오면 이 면적 F 광속을 이 면적으로 나눠준 것이 면적이 어떻게 돼요? 이게 이거 우리가 조도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조도는 이제 잠깐 뒤에서 또 다시 나오겠습니다만 입사하는 광속의 이게 수죠, 수. 응?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입사하는 광속의 수고 여기 시 어떻게 돼요? 튀어 나오면 이게 이제 광속 발산도가 되는 거죠. 튀어 나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조도를 2로 합니다. 그죠? 조도 2, 룩스. 그래서 이 조도에다가 그 투과율이나 반사율을 곱한 값이 이게 뭐가 돼요? 이게 이제 광속 발산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레드 룩스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광속이 어떻게 있어요? 어떤 입체각을 가지고 나온다고 보면 그러면 이 면적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어떤 이런 면적이 있으면 입체각 면적이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네? 입체각 면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떤 입체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평면 면적이 아닌 입체각 면적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면 이때 들어오는 입체각으로다가 들어오는 이 광속의 숫자를 모아놓은 것이 뭐냐? 우리가 광도 I는 DF를 D오메가로 나눠준 이걸 캐들이라고 한다. 이걸 광도라고 그러죠. 이걸 광도라고 해요. 즉, 그래서 어떻게 있어요? 1룩스라고 하는 거는 1룩스라는 거는 이 점, 이 광으로부터 이 I, 이 광으로부터 이 면적이 1메가 떨어졌을 때입니다. 1메가 떨어졌을 때. 1m의 이 각속도로 떨어졌을 때에 1룩스는 1루멘 퍼 메타 자승이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게 메타 자승이 아니라 메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있어요? 요거에 대한 밝기 크기는 뭐냐? 요걸 뭐라 그래요? 요거 밝기 크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1m라도 이게 엄청나게 밝으면 밝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밝기는 촛불 하나 크기다, 촛불.
촛불. 그래서 이걸 일칸델라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걸 촛불 크기가, 촛불을 켜놨을 때 촛불로부터 1m 떨어진 상태에서 1헤베의 면적에 들어오는 광속의 숫자가 일룩수입니다. 예. 아시겠죠? 그래서 광도를 우리가 DF를 D오메가로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에는 여기서는 여기 위로 올라가면 이게 자외선 영역이에요. 자외선. 자외선 눈에 광선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안 들어오면 여기는 어떻게 있어요? 가시광선 F는 없죠. 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F는 여기는 없고 그 대신 에너지는 여기 에너지는 있죠. 에너지는 상당히 크죠. 여기는 F도 있고 에너지도 중. 그렇죠. 여기로 오면 어때 있어요? 여기도 적외선, 여기 이렇게 가면 돼요. 이게 적외선이 되는 거지. 적외선이 되니까 F는 여기도 제로고 에너지는 상당히 약해진 거죠. 여기서 우리가 보세요. 방사석 들어가 봤습니다. 방사석 설명했고 광속을 얘기했고 그리고 어디 돼 있어요? 조도를 얘기했고 광속 과산도를 얘기했고 광도를 얘기했고 에?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단위를 보세요. 지금 방사속 얘기했고 광속을 얘기했고 조도를 얘기했고 광속 과산도를 얘기했고 광도를 얘기했다. 그러면 이 광도를 가지고 이 광도 이 밝기를 가지고 이 광도 I의 면적의 밀도는 어떻게 되냐? 입체각을 가진 밝기의 면적의 밀도는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휘도가 되는 거예요. 휘도. 네? 이거 어떻게 휘도는 스티브하고 니트로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이거는 캐들 포 센티미터 자승이고 이건 어떻게 있어요? 이거는 캐들 포 메터 자승이죠. 그럼 휘도는 여기서 또 우리가 좀 보셔야 될 것이 그래서 어떤 이 광도 I로부터 만약에 어떤 빛이 나오면 여기에 면적은 어떻게 돼요? 이게 입체 면적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입체 면적이죠. 그런데 이 입체 면적이 기울기가 똑같은 지점이라도 이게 어떻게 있어요? 기울기가 이렇게 누웠다고 해요. 누웠다고 칩시다. 이렇게 이게 누우면은 면적이 커졌잖아요. 커지니까 상당히 밝게 죽어지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이 그림은 이제 다 채운 겁니다.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될 것이 이 그림은 입체 그림입니다. 입체 그림. 이렇게 라운드로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라운드로 되어 있으면은 이렇게 딴 그림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아시겠어요? 예? 이 일자 그림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누우면은 광속의 숫자가 어떻게 돼요? 즉 똑같은 숫자의 면적이 많아지니까 이게 흐려지죠. 예? 그러니까 밝기가 늦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이제 다 채우실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 강의를 안 들으면은 이 그림을 채울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을 여러분이 다 채우셔야 돼. 강의를 들으면서 거기에다 다 채우시면 이걸 다 채울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짧은 시간에 강의를 하기 때문에 방사속, 조도, 광속과산도, 광도, 휘도 이거 얘기를 안 합니다. 이제 이거 다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다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정리해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광속은 어디서부터 온다? 방사속. 그렇죠? 방사속 화이로부터 오는데 이건 와트다. 이건 나노메타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광속이 되려면은 이건 F다 말이에요. F 루멘. 그래서 여기서 되어 있어요. F는 K의 384부터 780까지 이렇게 됐다. 그래서 광속에 입사하는 광속의 밀도, 조도는 뭐라 그랬다? 이 룩스로 얘기했는데 이거는 입사 광속의 밀도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입사하는 광속이 다시 튀어나오면 이거는 뭐예요? 여기에다가 로나 감마를 이렇게 겁해가지고
이게 광속 발산도가 된다. 그래서 광속 발산도는 이게 레드 룩스다 그랬어요. 그래서 광속에 이것이 입체각을 가지고 이렇게 나온 놈 나오는 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요걸 이제 우리가 광도로 보는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고 그래서 광도 I는 DF의 dω다. 그래서 이 광도의 밀도 면적당 밀도가 이 휘도다 L. 그래서 이건 니트와 인스틸브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그랬어요.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광량은 뭐예요? 광량은 광속을 시간적 분이죠. Q로 얘기하는데 T1서부터 T2까지 FDT 해가지고 이거 됐어요. 룸앤 아워로 해도 되고 룩스 아워로 해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입사한 광속의 광속이 시간 적분되는 양이니까 그래서 이 광량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광량은 여러분들이 어디다 쓰냐면은 광량은 박물관을 설계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해외 박물관을 가보시면은 이 박물관을 쭉 보다가 이 고서적이라든지 상당히 아주 오래된 서적을 보고 전시하는 데 가면 갑자기 팍 어두워집니다. 그러니까 56수 이하로 어두워져요. 그것은 입사하는 광속을 줄여가지고 오랫동안 전시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즉 전체의 광량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가까이 가서 보도록 아주 적은 조도로 보도록 이렇게 유도를 시킵니다. 그래서 광량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발광 효율과 이제 전등 효율이 있어요. 발광 효율과 전등 효율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뒤에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발광 효율과 전등 효율을 보면 지금 만약에 이거는 입사 에너지거든요. 이건 전력입니다. 전력 와트예요. 전력 와트. 전력 와트가 들어가 가지고 여기 만약에 바리스타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소비되는 에너지 W2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소비되는 에너지가 있는데 램프에 소비되는 에너지가 있으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열로다가 소비되는 게 있죠. 여기 열로 소비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여기서 빛으로 나오는 게 있는데 이건 방사속이 나오는 거죠. 방사속. 근데 여기서 어떻게 돼? 가시광선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죠? 예를 들어서 그 전구 같은 경우는 80%가 적외선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사속이 전부 다 빛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빛은 여기단 말이에요. 룸에는 빛은 여기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루멘이 되는 건 우리 눈에 빛으로 되는 건 이거고 빛으로 안 되는 적외선이나 자외선이 W6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때요? 전등 효율이 되는 거는 이 전등 전체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냐? 즉 입사된 에너지 W1분의 이 빛이 얼마나 나오느냐? W7.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때요? 전력 와트분의 루멘 이렇게 얘기해야죠. 그러면 발광 효율은 얼마냐? 발광 효율은 이 전등이 W5만큼 방사속이 나와가지고 얼만큼 방사속으로 오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건 W5분의 W7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와트의 루멘이 됩니다. 그런데 이 와트는 이거는 어떻게 있어요? 이거는 방사속 와트고 예? 방사속 그러니까 에너지 와트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전력 와트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전등 효율이 좋고 발광 효율이 나쁠 수도 있고 전등 효율은 나쁜데 발광 효율이 좋을 수도 있고 그죠? 전등 효율 좋고 발광 효율도 다 좋고 두 개가 다 좋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설명한 거를 하나의 도표로 만들어서 광속과 광속과 광도, 광속과 광속 파산도, 그리고 그 조도와 휘도의 관계를 보게 되면 우리가 도표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 강의한 거를 그 강의한 메커니즘을 이렇게 연결시켜 버리면 그대로 연결해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다가 조명의 기초에 들어가는 그 용어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라고 본다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주요 키워드라고 되어 있는데 색에 관련되는 게 있습니다. 조명은 색에 관련되는 부분들을 일단 논하지 않고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명은
주변의 건축과 조명에 이런 부분과의 색과에도 관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어떻게 했어요? 색의 삼속성, 색의 눈에 대한 작용, 색의 심리적인 작용이 있죠. 이거는 그 지휘장님의 지철근 교수님의 그 조명공학에 앞에 보시면 잘 나와 있고, 여기에 대한 색에 대한 부호는 제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작용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파란색을 칠하면 청량감이 있는 대신에 찬 느낌이 들고, 이제 그 노란색을 칠하면 따뜻한 느낌이 있으면서 좀 그 색깔마다 여러 가지 상징하는 뜻이 다르죠. 그러니까 공장 같은 경우나 이 학교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에 사람들이 항상 깨어 있고 적여야 되는 장소는 상당히 그 무거운 색깔이 아니고 약간 가벼운 색깔로 나가도록 하고, 좀 편하게 쉬는 장소 뭐 이런 쪽은 가벼운 색깔보다는 약간 무거운 색깔로 가면서 젖어도록 하는 이런 색을 조명과 같이 연출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조명에 관련된 데서는 앞에서 다 얘기했고, 이런 주요한 법칙이라든지 저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몇 가지 설명을 해보면서 이 강의가 아마 두 편에 대해서 강의가 끝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웨버 페그너의 법칙이 뭐냐, 퍼킨즈의 이펙트가 뭐냐, 뭐 파신의 법칙이 뭐냐, 이런 그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이 뭐냐, 윈의 법칙이 뭐냐, 프랭크의 법칙이 뭐냐, 펜 이펙트가 뭐냐, 스토크스의 법칙이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때요? 뒤에 강의가 쭉 되면서 하나씩 여기 된 내용이 나올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측광량의 단위를 간단하게 살펴봤고, 지금서부터 이제 거의 이제 1시간 반에 걸쳐서 백열 전구와 HIDM 부전까지 가는 부분까지를 전부 다를 1시간 반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양도 방대한 양이거든요. 이것도 상당히 엄청나게 많은 양이 필요하지만, 앞에 강의한 부분을 중복된 부분에서는 앞에 강의한 부분에서 다시 회상하는 정도에서 끝내고, 아주 중요한 부분들만 잡아가지고 1시간 반에 걸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지금 마지막 강의가 되기 때문에 막 거의 입술이 이제 막 터져 나오는 그런 단계까지 됐는데, 제가 그런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앞에 오리엔테이션을 60분짜리를 2시간이나 제가 들었는데, 이렇게 이 2시간이 긴 게 아니냐, 그리고 이게 진짜 뒤에 IC60364라든지 뭐 이런 세계적인 패턴이 시험에 나오냐, 당연하죠. 그거 만약에 시험에 안 나오더라도 기술사는 그 부분을 들여다보지 못하면 그건 기술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오리엔테이션도 아마 여기서 저희들한테 1년 강의 들으신 분들은 들으시겠지만, 아마 오리엔테이션 과정에 그 수험에 관련돼서 듣는 시간은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들으려면은 20시간 가지고도 부족하잖아요. 제가 아마 하는 1년 동안 한 강의한 내용 중에 오리엔테이션 강의가 한 20시간 될 겁니다. 20시간. 그럼 거기서 어떻게 됐어요? 2시간 하다가 그것도 이렇게 줄여놓은 거거든요. 그거 모르시고 나중에 뭐 하나 더 풀고 푸는 문제는 어디 보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고, 이 조명에서도 그런 관점을 주고서 저한테서 강의를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내용들, 이 기술적인 이 강의를 들으면 나머지 기술적인 상황에서는 페이퍼를 봐도 되는 것들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이 강의를 모르면 나머지 걸 볼 수가 없는 거니까. 자, 이제 전동에 가보면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다 얘기되는 것은 인간은 태양의 순응이 되어 있다. 그리고 발광 원리는 아주 대표적으로 컨티뉴 스펙트럼인 백열 전구와 온도 방사와 루미네센스, 형광등, 수은등, 나트륨등, 뭐 EL 램프 등 이런 방전등에 의한 방전등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백열 전구는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필라멘트에다가 전류를 통과시켜 가지고 그것이 발열을 해서 그 온도에 따라서 광속이 나오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루미네센스를 이용한 이제 광원은 방전등이 전부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온도 방사에 대한 부분을 제가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온도 방사에 대한 대표적인 것이 이게 백열등이다.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좀 대한민국의 좀 아파트가 좀 바뀌어줬으면 좋겠어요. 예? 왜 대한민국 아파트는 거실에다가 전부 다 안방에다가 서클라인을 해가지고,
정말 가정이라는 건 어떻게 돼 있어요? 기본적인 대한민국 국민 정신건강에 아주 1차적인 거 아니에요? 그럼 가정이라는 건 바깥에서 시달리고 와서 쉬는 장소 아닙니까? 쉬는 장소에서는 조명이 편안하게 연출을 해줘야 되는데, 전부 다 흰 백열등, 아니 형광등으로 다 서클라인으로 다 달아가지고, 집 가정을 들어가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어떻게 돼 있어요? 차디찬 겨울, 창백한 그런 색깔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부싸움도 더 하고, 애들끼리 싸움도 더 하고, 이게 가정이 쉬는 장소가 아니죠. 제가 이 강의 때마다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설계하는 사람들이 왜 그게 안 되냐 이거예요. 에? 설계하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처음에 전구세 형광등으로만 넣어줘요. 나머지 사는 사람들이 바꾸면 어쩔 수가 없는데, 에? 왜 좋은 아파트든 좀 서민 아파트든 다 서클라인 허연 형광등을 놔가지고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는지, 여기서 그렇게 강의를 많이 하고 그렇게 좀 바꿔달라고 해도 그것이 안 돼요. 에? 돈 더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아파트를 짓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 더 들어가지 않아요. 예? 똑같은 돈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제 바꾸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이 강의 듣고 바꾸세요. 그래서 백열등을 못 바꾸면 전구세 형광등으로다가 바꾸는 작업을 해줘야 된다. 그 이후에서는 지금까지 쭉 한 얘기다. 사람의 심리적인 것이 되지 않은 상태,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정이 안정되고 화목한 분위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 뭐 조명이 됐다고 해서 딱 화목한 건 아니지. 하지만 거기에 대한 느낌은 상당히 중요한 거다. 왜? 상품의 판매는 조명의 연출이 도움이 없으면 세상 없이 아무리 좋은 세일즈맨이 판매더라도 판매가 성사가 안 됩니다. 예? 백화점에 만약에 아주 판매에 능숙한 여직원들이 쫙 서 있고 최고의 물건을 갖다 놨더라도 조명의 도움이 없이는 그 물건을 팔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가정도 마찬가지야. 상당히 아무런 조건이 없더라도 조명의 분위기는 상당히 중요한 거다. 너무너무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 너무너무나도 간과돼가지고 우리 주위에 무시돼버리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흑채 온도 이거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절대 온도 K하고는 다르다. 절대 온도 도 K고 흑채 온도는 K로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만약에 백열등으로 가지고 얘기한다면, 이 백열등으로 가지고 얘기한다면 필라멘트가 녹는 온도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에? 이 필라멘트가 녹는 온도 있어요. 녹는 온도를 나타낼 때 이걸 절대 온도 K로 나타낼 수 있겠지. 섭씨 온도에다가 절대 온도. 그리고 이 필라멘트가 외부의 에너지를 하나도 안 뺏겼을 때 녹기 전에 가장 높게 올라가는 온도에 빛깔을 내는, 자기가 색을 내는, 그 파장을 내는 온도, 최고의 파장 온도죠. 파장 온도. 이것이 이걸 흑채 온도라고 하고, 이것을 절대 온도라고 하고, 이걸 어떻게 돼 있어요? 이걸 색 온도라고 한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 그냥 K로 얘기한다.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절대 온도보단 이 색 온도가 낮아. 낮아. 아시겠어요? 그리고 실제 온도. 실제, 이거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실제 온도는 또 이거보다 더 낮아. 그렇죠? 요 내용을 앞에서도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온도 방사에만 해결되는 법칙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입니다. 즉, 절대 온도 4승에 비례해서 여기 방사, 전방사 에너지가 증가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있어요? 우리가 하이빔, 자동차의 빔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높은 온도를 올려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온도 두 배만 올려주면 백열등, 똑같은 백열등인데 4승에 비례해서 방사 에너지가 커지니까 하이빔이 자동차용 전구가 조금 하면서도 엄청나게 많은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똑같은 필라멘트에서 나오더라도 온도가, 색온도가 달라지면 달라질수록 어떻게 아침에 색온도하고 이거 어떻게 돼요? 필라멘트도 좀 짙게 온도를 올릴 때하고 좀 높게 올릴 때하고는 달라지죠. 그죠? 그렇지만 이 패턴, 광선의 패턴 같아도 이 달라진다면 이게 흑채온도입니다. 이게. 그죠? 그래서 제가 앞 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아침에, 여기가 만약에 아침에 태양의 흑채온도라 그러면 점심 때, 낮에, 그 다음에 또 저녁 때로 내려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그랬어요. 그 윈의 법칙은 뭐예요? 이 C는 이건 이제 고정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개수는 고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람다, M, O, T는 C다.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반비례하죠. 람다,
M은 C의 T니까 절대 온도가 높으면 파장은 짧아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온도가 높으면 파장이 짧아지죠. 예? 온도가 낮으면 파장이 길어지고. 이것이 윈의 변이 법칙이에요. 그 다음에 프랭크의 방사 법칙은 이건 뭐냐? 프랭크라는 학자가 이 수식을 모델링을 했는데, 이 모델링을 해놓은 걸 가지고 나중에 태양빛에, 어떻게 보면 지금 보세요. 이 식을 이 그래프에다 적용했더니, 이 T라는 건 이 체온도 K거든요? 적용했더니 이 그래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돼요? 프랭크라는 학자가 이 수식을 구현한 겁니다. 딱 맞았더라. 그러니까 프랭크의 방사법칙이 맞아떨어지는 거는 이 형광등이나 어떻게 됐어요? 수은도 같은 데서 안 맞아떨어지는 거지, 이 연속 방사에 의한 고체에 의한 방사 에너지에서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다시 정리를 해보시면, 연속 방사에서 해결되는, 적용되는 법칙이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하고 윈의 법칙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야겠죠. 이것은 어떻게 해요? 연속 방사에서만 해결되는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앞에 우리가 색온도에 대한 얘기 제가 다 했어요. 색온도 다 했고, 그래서 색온도를 이렇게 보면 보시면 되어 있어요. 만약에 양초 같은 경우가 1925, 전구가 뭐 100W면 약 2800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3000 정도면 전구색이라고 보시면 돼. 예? 색온도가 3000K 돼야 된다 그러면 전구색이에요. 형광등이 보통 6000K니까 6500에서 6000K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태양이 도든 후에 12시, 낮이 아닙니까? 거의 맞아떨어지죠. 그러니까 형광등을 켰을 때는 상당히 색온도가 높기 때문에 조도를 높여야 된다. 그 대표적인 전구를 이제 보게 되면, 우리가 유리고, 보통 우리가 저기 그 25W짜리 이하는 이제 그 진공을 하지만, 투명 유리로 해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리고를 만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백동, 백열등에 대한 부분에 대한 외부에서의 그 저기는 이렇게 우리가 봤죠. 유리고의 묘 형상. 베이스 앵커 도입부는 이렇게 큰 부분은 없는데, 도입부가 상당히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중요하게 검토가 돼야 되고, 이제 이렇게 제가 나열하는 이유는, 옛날 관인도 시험 문제 보면은 뭐 백열 전구의 구조와 용도에서 쓰라는 것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시험 문제. 그러니까 백열 전구에 그렇게 많이 나온 이유는 그 백열 전구가 이런 부분에서 귀중하기 때문에 그걸 공부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저는 이렇게 설명이 별도로 필요 없는 것들은 넘어가지만 답안지에서 써내줘야 되죠. 그래서 봉착구에 대한 도입선 얘기 나오고요. 그래서 베이스에 대한 종류가 나오고, 필라멘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필라멘트는 이 통신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왜냐하면 융점이 높고 팽창계수도 대단히 적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제 이 필라멘트도 이제 어떻게 돼 있어요? 증발을 해버리죠, 이게. 증발을 해가지고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바깥에 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백열 전구가 까매가지고 필라멘트가 가느져가지고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요새는 여기다가 이건 이중 필라멘트로 하고 또 어디 돼 있어요? 증발이 안 되도록 가스를 봉입하고 해서 수명을 길게 해주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색온도는 보세요. 텅스텐의 융점은 3651도 K. 이건 도 K다 이거지. 예? 그리고 어디 돼 있어요? 사용 온도는 이건 어떻게 돼? 사용 온도는 2145에서 2750C라고 돼 있죠.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에다가 2750이니까 273을 더하면 얼마가 될까요? 2900, 3000, 23K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네? 요건 뭐가 되는 거예요? 요게 극치 온도가 되는 거죠. 요 온도는 요 융점 온도보다 낮아야 돼. 낮죠? 낮다고요. 그래서 필라멘트 구조가 있고, 이 봉입 가스가 이제 30W 이상은 봉입 가스를 집어넣죠.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할로겐 전구예요. 할로겐. 뒤에 나오겠습니다. 할로겐 전구가 봉입 가스를 집어넣어가지고 전구를 아주 고강도로 올려놓는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게터는 이제 이게 진공 상태에서 미아의 공격에 의한 산화를 막기 위해서 게터를 사용해 가지고 넣어주죠. 그 텅스텐 전구에 대한 그 방사 에너지 전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세요. 보시면은 거의 그 방사에 대한 것이 가시 방사에 대한 거는 100와트를 보게 되면요. 전방사에 대한 퍼센테이지에서 적외선이요. 82%야, 82%. 그리고 가시광선이 1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0여 전구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전체 인풋된 에너지의 10%밖에 뭐예요? 이게 뭐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면 W1분의 W7이 10%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전등 효율이 좀 낮은 거예요. 그리고 유리구의 소켓 온도 나오고요. 전압수성 수시로 나오는데 이제 이 그림을 가지고 보시면 요 100이라는 걸 보게 되면은 100이라는 표를 나눠놓고 보면 여기 하고요. 수명은 200% 아닙니까? 요 전압의 100이라는 부분을 나눠놓고 보면 여기 만나죠. 그러니까 전압을 100%로 놨을 때 보시면은 여기 어떻게 있어요? 저항, 전류, 전력 모든 것은 다 100%를 점하죠. 그래서 수명은 전압에 완전히 반비례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명을 전압을 조금만 올리면 수명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져 버린다고요. 전압을 조금만 내리면 아주 수명이 상당히 길어지겠지. 그러니까 100V짜리 전구, 200V짜리 전구를 100V를 키면 되어 있어요. 수명이 엄청나게 길어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불은 흐리지. 네? 그래서 여기서 되어 있어요. 요 표에 여기 100, 그 다음에 요 100%. 그래서 전압이 100%일 때 수명이 100%를 점한다. 그래서 이렇게 도표를 이렇게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아주 쉽게 볼 수 있다. 이 동전곡선, 퍼포먼스라는 거는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가스등 전구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80% 이하의 광속으로 다 떨어지면 이거는 아웃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필라멘트가 가늘어가지고 정상 자기 광속의 80% 이하로 떨어져가지고 희미하게 들어온다 그러면은 그건 들어왔지만 그건 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동전곡선은 어떻게 있어요? 되도록이면 적게 만만하게 오래 끌고 가는 것이 상당히 좋겠지. 그래서 이래서 돼 있어요. 여기다 가스든 전구도 집어넣고 이중 코일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압을 적정 전압을 올리고 그러니까 만약에 전압을 올리게 되면 아주 급격하게 이 동전곡선이 떨어져 버리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수명은 아주 이 그 전구의 수명은 누가 뭐래도 전구의 수명은 전압에 아주 예? 이 전압에 아주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필라멘트의 어떤 그 형상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백열 전구는 전압을 과전압을 걸면 수명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짧아진다는 자체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거꾸로 역이용하는 것이 어디 돼요? 경기장에서. 경기장 조명에 투광등을 쓸 경우에는 약간 과전압을 걸어버리거든요. 왜냐하면 야간 조명을 쓰는 것이 1년 내내 얼마 안 되니까 수명이 좀 떨어지더라도 상당히 밝게 거기에 먼지라든지 이런 보수율을 올려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한다고요. 그리고 주위의 온도의 영향은 가스등 전구는 거의 뭐 주위 온도의 영향은 이제 그 상당히 올라갈수록 그 진공 전구는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만은 가스등 전구는 100도가 올라가면 40% 팍 그 가능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볼 수 있죠. 요걸 어디다 쓰냐면은 지금 일본에 가보시면은 일본의 모든 비상조명은 거의 비상조명은 꼬마전구로 되어 있어요. 예? 꼬마전구 대개 25와트짜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공전구로 해놨어요. 진공전구로. 이건 왜냐면 불이 났을 때도 조도의 광속이 없으라고. 전부 다 이 천장에다 꼬마전구로 해가지고 진공전구로 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렇게 그 부분을 이용을 한 겁니다. 전멸은 아주 이 온오프 할 때 과도현상에 의해서 많은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보통 여기서는 3에서 7로 했는데 보통 10배 정도에 흐르니까 이때 필라멘트가 증발이 되니까 백열등은 온오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상당히 수명이 급격하게 단축되는 부분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전구의 이제 일반적인 용어를 보고요. 특수전구에서는 일반적인 뭐 우리가 백열전구에서 출발한 게 투광용 전구, 사진용 전구, 성광전구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이제 자동차용 전구도 우리가 건축전구 설비에서는 그냥 이건 자동차용 전구, 할로겐 전구니까. 그래서 뒤에 할로겐 전구를 가지고 우리가 보겠습니다.
제가 그 연속 방사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S는 알파에 T에 4승 해가지고 절대 온도를 두 배만 올려도 4승에 비례한 만큼 방사 에너지가 올라간다. 그래서 이걸 이용한 것이 어디 있어요? 백열등에 필라멘트의 온도를 조금만 올려줘도 굉장히 많은 방사가 올리는데 어떻게 됐어요? 증발돼 버리잖아요. 그 증발을 맞게끔 해야 되죠. 그래서 백열 전구에다 어떻게 한 거냐면 어떻게 한 거예요? 여기에 할로겐을 집어넣은 겁니다. 할로겐 가스를 집어넣어 가지고 할로겐 가스를 집어넣게 되면 백열등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서 어떻게 됐어요? 필라멘트가 증발이 돼. 텅스텐이 증발이 되면 이 바깥에가 온도가 낮죠. 이게 증발이 되니까 이게 온도가 열방사 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할로겐 원자가 어떻게 있어요? 낮은 온도에서는 같이 부착을 해. 부착을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있어요? 할로겐, 그러니까 낮은 온도, 증발된 텅스텐 원자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있어요? 저온에서 텅스텐하고 할로겐 화합물을 만들어가지고 되어 있어요. 다시 리턴을 합니다. 여기서 만들어 리턴을 해서, 이쪽으로 이동해가지고 지금 그 필라멘트 옆으로 가면은 다시 높은 온도에서는 분해를 해. 이것이 높은 온도의 지역으로 가가지고 텅스텐 원자와 할로겐 가스가 분해를 해가지고 가서 이건 융착을 하죠. 그러니까 계속 텅스텐은 돌면서 다시 돌아오고 다시 돌아오니까 증발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증발을 막을 수 있으니까 이 온도를 거의 6점까지 올릴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동차용 전구 조그맣게 만들어도 온도는 높지만 엄청나게 많은 광속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빔 같은 게 나오는 거죠. 이것이 할로겐 전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로겐 램프.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것이 이게 지금 보통 장식용으로 쓰이는 이 할로겐 전구는 이게 어떻게 있어요? 백열 전구를 증발을 여기다 가스를 집어넣어가지고 막은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어떻게 있어요? 방사는 영속 방사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할로겐 전구의 특징을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걸 할로겐 사이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할로겐 전구의 특징은 첫째는 어떻게 있어요? 연속 방사다 이거야. 에? 그래서 이게 분위기 조명에 상당히 좋다. 조명 연출에. 그 다음에 배광 제어가 아주 용이하죠. 그리고 아주 눈부심이 이 휘도가 높죠. 아주 컴팩트하고. 별도의 전등 장치가 필요 없고. 아주 고온이고 아주 연색성이 좋죠. 요새는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있어요? 뭐 심지어는 스탠드 분위기 조명 연출에는 거의 다가 이 할로겐 전구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험 문제가 백열 전구에서 나온다 그러면은 이 할로겐 전구의 이 특징에 대한 부분이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 쓰기 위해서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할로겐 사이클을 써줘야지. 사이클에 의해서 왜 이것이 어떻게 돼요? 그 고온으로 올려도 녹지 않고 증발이 안 되는지, 수명이 왜 긴지. 그러니까 동전곡선이 어떻게 돼요? 이건 동전곡선이 상당히 아주 수명이 끊을 때까지 완만하게 내려갔다가 탁 끊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수명은 왜 끊어지는 거냐? 여기에 텅스텐은 금속 입자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할로겐 가스는 어떻게 있어요? 계속 열에 노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있어요? 열에 노출되니까 이것이 텅스텐 할로겐 화합물을 만드는 텅스텐을 잡는 접착 재결합하는 팩터가 떨어지게 되면 그 증발된 것이 급작스럽게 증발하니까 그냥 바로 아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있어요? 네? 그 텅스텐이 그 할로겐 램프가 끊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할로겐 램프가 끊어지는 것은 그
거기에 봉입가스의 변질에 따라서 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연속 방사에서 어떻게 보면 아주 지금 현재까지는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 할로겐 램프다. 그래서 할로겐 램프를 우리가 많이 선호를 하고 이것을 상당히 많이 쓰고 지금 현장에서 이제 실제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독일 얘기를 했는데 독일은 공항에서 짐 찾는데도 할로겐 램프를 이렇게 놔놓고 짐 찾지 않는 데는 어두워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처음 더 불 꺼가지고 어둑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항에 내리면 전부 다 형광등으로 다 쫙 그냥 사람이 있는 데건 없는 데건 다 그냥 환하게 켜놨잖아요. 이게 낭비다 이거야. 오히려 에너지가 많이 먹는 전구를 쓰되 그 짐 찾는 쪽만 할로겐 전구를 켜놓고 나머지 짐 찾지 않는 곳은 전부 다 조명등을 죽여가지고 아주 에너지 세이빙을 철저히 하고 호텔 같은 경우 가면 복도도 할로겐 전구로 다 놔가지고 예? 그 사람이 없을 때는 복도가 다 아웃됐다가 사람이 들어갔을 때 센서에 의해서 불이 딱 들어오도록 이렇게 하니까 아주 색감도 좋고 에너지 세이빙도 좋고 별도의 전등 장치가 없으니까 거기에서 그 별도의 손실이 없고 예? 유지 보수가 아주 간단하고 그래서 해외는 그 선진국에서는 이 할로겐 전구를 상당히 아주 그 많이 쓰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제가 이번 시간에 얘기한 것이 측광명의 단위, 그 다음에 연속방사와 밴드 스펙트럼, 라인 스펙트럼, 그리고 백열전구에 대해서 집중적인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방전등에 가지고 방전등의 점등 원리와 그리고 적용에 대해서 한 시간 동안 아주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하는 과정에서 보면 백열전구가 이 강의를 듣기 전에 여러분들이 백열전구를 우습게 알았다고 하거나 백열전구를 상당히 간과했다 그러면 다시 보십시오. 백열전구처럼 이 효율적인 면에서 이제 약점이 있습니다만 우리 인간에게는 가장 따뜻한 부분이다. 그래서 아주 고급 호텔의 스탠드 이런 쪽으로 전부 다 백열등을 가지고 조명 연출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바깥에 가로등 조명도 백열등을 했으면 좋겠는데 백열등은 어떻게 돼요? 이 손실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못하고 지금 나트륨등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트륨등으로 연출했을 때는 아주 그 효율이 좋고 광속이 많고 그러니까 백열등이 갖지 못하는 그 부분을 가지 커버를 하면서 백열등의 어떤 색깔 이런 부분들을 좀 낼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출이 되는 거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면서 이번 시간에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